영암, 영암입니다. 오늘 영암에 우리 신입, 신입으로 들어온 동화가 FD RX7의 엔진을 리빌트한 거를 조립을 해서 서울로 가지고 올라가는 마무리 작업을 하고 있다고 해서 여기 왔고요. 여기는 영암에 있는 저희 시골집이고요. 제 차 이제 RX7 리빌트 과정을 마무리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1995년식 마지다 RX7이고요. 작년 겨울쯤에 인제 동계 주행 중에 이제 냉각수가 자꾸 오일적으로 넘어가는 문제가 있어가지고 오버홀을 한번 직접 해보자 결심을 하게 돼서 두 달 전쯤에 엔진을 내려서 서울로 가져갔다가 이번 주에 엔진을 들고 내려와서 마무리 작업을 하고 이제 직접 운전해서 갈 수 있도록 지금 하려고 하고 있고요. 차가 좀 오래되다 보니까 볼트를 조인다던가 아니면 뭐 배선이라던가 이게 만지면 바스트 부셔진다던가 다 후루룩 나사산이 털리고 하는데 그런 부분들 조금 이제 수정하면서 손 댈 수 있는 건 손 대고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생각보다 조금 더 길어지고 있고 일단 계획은 오늘 원래 마무리 하려고 그랬는데 이거 오늘 마무리 하기는 거의 불가능할 것 같고 일단 내일 시동을 걸어서 자가 복귀 할 수 있는 걸 목표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오버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본적으로 고무 실류나 그리고 에이펙스 실 교환했고 그리고 로터리 엔진이 생각보다 정말 일반 레시프로 엔진보다는 되게 구조가 간단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오버홀 하는데 큰 어려움은 없었고 아 그리고 이 엔진이 제가 원래 혼자 내려와가지고 이 엔진을 올리려고 그랬는데 내릴 때 혼자 내렸거든요. 그래서 올리는 것도 뭐 혼자 올릴 수 있겠지 했는데 이게 혼자서는 이게 안 되는 부분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오늘 마침 여기 형님이랑 동생분이 와주셔가지고 셋이서 했는데 오늘 차 가져갈 수 있을 것 같아? 이게 셋이서도 이제 간신히 해가지고 장비 없이 뭐 리프트나 이런 거 장비 없이 하려다 보니까 굉장히 힘든 부분이 있더라고요. 엔진은 혼자서 올릴 수가 없어요. 내일 비가 온다 그래서 오늘 야간 철야 작업을 해가지고 오늘 끝내는 거예요. 그래서 내일 아침에 시동을 걸고 서울로 올라가는 거죠. 저는 일단 도요타 스프라 요거 하나 보러 왔어요. 가자. 하나 사야겠다 이거. 많은 팬들의 기다림과는 다르게 조금 아쉽게 BMW의 6기통 엔진이 들어갔고요. 실내 같은 경우도 조금 BMW스럽게 나와서 많은 분들이 아쉬워하시지만 그래도 우선적으로는 국내 정식 출시를 한다는 거에 의의를 둬야 되고요. 국내 정식 출시는 연말 예상하고 있고 가격은 7천만 원 중반에서 8천만 원 초반 정도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저도 스프라를 연말에 구입 계획이 있기 때문에 구입을 하게 되면은 뭐 투제이제 엔진을 스왑을 안 하더라도 서울튠을 한 번은 출연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생각보다
굉장히 작아갖고 마음에 들고, 아, 이 실버 라이트며 이 실버의 모습을 실제로 보니까 너무나 마음에 들고 지금 굉장히 사고 싶은 생각이 갑자기 들더라고요. 멋있습니다, 차. 네. 발 모르고 욕한 것 같은데 방금. 전세계 딱 열대 맞춰. 형 여기 때문에 여기가 제일 가까워요. 나 이거 이따 원본 좀 보내줘. 관심차가 약간 SUV 아니면 문 네 개. 문 네 개. 애기 아빠라고. 근데 나도 이거 살래. 저는 빅투어에 포뮬라 Z를 써봤거든요. 출력이 많이 안 나오는 차이기 때문에 그 윗급의 스펙 Z나 엔조에 비해서 그립이 좀 적게 나오는 타이어를 썼는데 차 출력에 적당한 것 같아요. 되게 좋고 느낌이 나쁘지 않아요. 근데 문제는 서스가 안 돼 있어서 시옥이 튀어요. 사이드를 쓰게 되면은 락이 걸렸을 때 타이어가 꾸준하게 미끄러지지 못하고 바닥에서 서서서서 하고 튀는 좀 그런 게 있어서 이 부분은 서스펜션 교체를 하면 일체형 후이러버 타입으로 교체를 하면은 바로 개선이 될 거예요. 프론트는 지금 원래 그냥 있던 X4X 휠에 그냥 꽂혀 있던 거 쓰고 왔는데 언더스티어가 조금 발생해요. 그립이 워낙 떨어지기 때문에 타이어도 좀 오래된 타이어고 그래서 조만간에 하이그립 타이어로 아마도 뒤쪽이랑 같은 빅투어 타이어에서 나오는 미드그레이드의 스펙제트나 엔조로 교체를 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날리는 게 맞아. 바로 놔야 돼, 핸들을. 그러면은 돌아갈 텐데, 근데 핸들을 잡고 있으니까 바로 스피닝으로 돌아가는 거야. 길이 같은 경우는 오늘 원돌이 처음 하는 날인데 좌측은 거의 완벽하고 우측은 아직 조금 다듬기만 하면 되는 정도로 되게 빠르게 익혔어요. 드리프트 오늘 처음으로 몸으로 해보니까 청원할 수 없는 아드레날린. Tell them my business not religious so don't ever cross me like a line of scrimmage. It's not a gimmick every single day I live it. Money don't sleep got it painted by the minute. Money comes money goes but I never lose my flow. I ain't messing with these hoes just messing with my bros. Now you messing with a pro never stressing all the dough. What's a blessing now I know my team winning this for sure. 저는 바퀴 갈아 끼는 게 제일 싫어요. Now I know my team winning this for sure. 아, 네. 지금 테스트를 한번 해 봤는데 저 사실 오늘 승용차 타고 왔는데 이렇게 와갖고 남의 차 잠깐 이렇게 패스 하는 거 굉장히 재밌거든요. 뒤에 저번에 작업한 드럼 너클 때문인지 악셀을 온, 오프 할 때마다 제가 원하는 대로 차량을 컨트롤할 수 있어서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저도 이거 지금 빨리 작업해야 될 것 같아요. 타이어 다섯 미안하다. 파워 스티어링 하나 딸랑 달고 택이 개인처럼 Affairs elaborate, hiding what I do from the members of my cabinet. 바로 다음 주에
같은 패독에서 열리는 드리프트 시합이 있어요. 초보자들, 입문자들을 위한 그런 시합인데 순정 상태로 싱글런 클래스를 경험을 해보려고 해요. 그러면서 타이어가 바닥에 붙어있지 못하다던가 관성을 넘어갈 때 계속 직진으로 풀리려고 하는, 그리고 또 이 사용하기 불편한 위치에 있는 사이드 레버 이런 부분을 개선하는 튜닝들을 진행을 하는 거를 보여드리게 될 것 같아요. 뽑아달린 차였어. 이 차는 제네시스예요. 되게 좋은 차. 이번 주말에 시합이 있기 때문에 시합 대비 오일을 교체하러 왔습니다. 오일은 M7. 오사공 중에서는 좋은 걸로 넣는다. 뭐 싼 거 아니고. 뭘 넣더라도 1등. 다 올리면 안 돌아. 완전 넘겼다. 자, 이동. 시합 세팅 끝. 시합 세팅. 오일 갈고 사이드 조시. 이걸로 끝. 한 번 봐야 되는 거 아니야? 어? 우승이야? 아니, 우승이야. 하든 안 하든 우승이야. 드리프트를 시작하는데 그렇게 많은 준비와 돈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네, 이 정도면 충분해요. 550짜리 차에 16만 원짜리 파워 스티어링 쿨러를 받았고, 이 정도면 됐어.